안녕하십니까. 유인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2030년이 되면 지금부터 한 4~5년 후가 되면 모든 투표는 AI 인터넷 투표다. AI 투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나라에 4월 10일 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뭐 복잡하게 선거를 그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 투표는 굉장히 간단하다. 자, 2030년에는 모든 국가가 AI 인터넷 투표를 하는데 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SIV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SIV라는 회사는 지금 8개 나라에 투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어요. 인터넷 투표. 그래서 이 SIV라는 회사가 한국 지사를 찾는다. 이거 지사하고 싶은 사람 저한테 연락 꼭 좀 하세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이제 AI 인터넷 투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연간 투표로 특히 이제 우리 4월 10일 같이 그죠? 총선, 대선 이럴 때 투표 연간 비용이 2조 원에서 4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 재미나이 찾아봤어요. 챗GPT 찾아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비용이 싹 없어져요. 필요가 없어요. 이 인터넷 투표로 바꿔버리면 2조 내지 4조를 우리가 절약을 합니다. 세이브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 청년 일자리 창출할 수 있어요. 2조 4조 나눠주면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정부에게 그냥 5천만 원씩 다 나눠줄 수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곳에다가 우리가 2조 4조 원을 우리가 처방을 넣을 것이 없다. 그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인터넷 투표 언제쯤 현실이 될까라는 것을 저희 미래학자들이 전부 이제 연구를 했더니 2030년이면 거의 180개 국가, 192개 국가가 있거든요. 180개 국가에서 인터넷 투표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점은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조 4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돈 안 든다. 이거 거의 한번 해놓으면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돈이 10원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면 투표소가 없고 그죠. 투표소에 자원봉사자니 뭐 해서 투표해서 그거를 또 투표함을 가지고 그죠. 운전해서 배달해서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그거를 개표를 합니다. 그 개표하는 거 그 이전에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간편하다. 그죠? 결과가 빠릅니다. 결과는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투표가 이제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죠? 9시에서 5시까지 투표하고 5시 딱 되면은 다 개표를 해요. 그죠? 그 자리에서 금방 나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중간 발표를 해요. 한 번 더 점심 먹고 지금까지는 누가 이겼어.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 수도 있어요. 나라에 따라 법에 따라 다르지만은 빠른 결과를 알 수 있다. 투명하다. 그리고 보안이 그죠. 우리는 투표함을 가지고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뭐가 어쩌고 그다음에 뭐 부정투표 뭐 이런 게 없어요. 전부 자기 눈 그죠. 그 아이리스라고 그래요. 자기 눈을 가지고 자기가 인정을 해서 박영숙은 딱 한 번밖에 투표할 수 없어요. 그죠. 자기 눈 그다음에 자기 지문 또 목소리 또 얼굴 이런 걸 다 등록을 해가지고 박영숙이 아닌 사람이 박영숙의 표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하는데 굉장히 쉽고 핸드폰으로 하니까 아니면 인터넷 컴퓨터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크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05년부터 에스토니아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그죠? 이게 총선, 지방선거 뭐 이런 거 대부분 에스토니아에서는 인터넷 투표를 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인터넷 투표만 했는데 요즘에 AI까지 들어가가지고 자 AI가 빠른 이제 집계를 할 수 있고 그죠. AI가 어디에 부정 뭐 이상한 거 그러니까 박영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명이 들어와서 자꾸 투표하려고 한다 하면 그죠. 거기 다 추적을 해가지고 누가 부정선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 다 알아내고 AI가 들어가서 역할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비밀 보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비밀 보장 이런 게 있죠. 지금 카카오 같은 데도 지금 카카오 은행 쓸때 그러면 은행에 그죠. 내 지문 그다음에 내
회사 인증을 해주잖아요. 핸드폰으로 그죠. 내게 내가 맞아요. 내가 지금 쓰고 그것은 시작해서 이제 다 본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본인이 자기 혼자 외부하고 접촉 없이 그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인증이 되느냐. 인증되는 게 많습니다. 요거 지금 SIV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인증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인증 시스템 그거 어디에 들어가냐면 UN 미래 포럼 홈피에 들어가면 UN 미래 포럼이란 하고 맨 위에 그죠 칼럼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칼럼이 SIV.org라는 회사에서 이게 그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렇게 SIV라는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인증을 해서 8개 나라에서 이 SIV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죠? 왜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그죠? 호주, 미국 다 해요. 미국에서도 뭐 전체 다 한다기보다 어떤 주에서는 그죠? 이미 인터넷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 문제 해결이 됐고요. 투표 근접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누워 있는데 그죠? 내가 마비가 되어 가지고 누워 있는데 투표 못 하잖아요. 투표장에 못 가고 하니까 다 투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정 투표가 전혀 없습니다. 부정 투표를 다 가렸어요. 미국 정부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래서 이게 미국 회사거든요. 미국에서 이미 쓰고 있다. 호주에서는 2017년부터 이제 연방 선거 인터넷 투표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8개 나라에서 이 SIV라는 회사가 지금 인터넷 투표를 하고 있다. 좋건 싫건요. 이 미국 같은 데에서 그러니까 이 인터넷 투표를 하자라고 한 게 인터넷이 나오면서 그죠? 한 30년 됐어요. 그리고 우리도 인터넷 투표 맨날 하잖아요. 그죠? 유튜브 가지고 뭐 이걸 만들어 가지고 서너 개 질문지 해 가지고 뭐 누가 이길 거냐, 누가 질 거냐, 뭐 조국의 조국 신당이 몇 프로 뭐 이런 거 맨날 인터넷 투표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정부에다가 맨날 올렸어요. 매년 인터넷 투표하자 투표하자 투표하자. 15년 만에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인정을 해서 해준 거예요. 지금 부정투표 없다라는 거. 호주에서는 2017년부터니까 지금 뭐 그죠 한 6년쯤 됐거든요. 6년 전부터 큰 선거는 전부 다 인터넷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해결이 됐다. 보안이 이거보다 더 그죠 뭐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 굉장히 보안이 심하잖아요. 그죠? 남이 내 돈 빼가면 안 되니까 인터넷 뱅킹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게 투표로. 근데 한 번만 정리를 따서 해 놓으면은 똑같이 항상 그죠? 내 얼굴을 대고 내가 박영숙 맞아. 이러면 화면에 내 얼굴 찍어 가지고 그냥 보내면 이 사람이 맞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등등 하나 얼굴만 하는 게 아니고 얼굴, 지문, 그죠? 목소리까지 해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표 행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빠르게 또 결과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인터넷 투표, AI 인터넷 투표를 하지만 젊은 아이들은 하고 늙은 사람들은 못할 수도 있죠. 그죠? 똑같은 시스템으로 직접 가가지고도 해요. 그러니까 뭐 성북구 같으면은 투표소가 지금은 한 20개 있다 하면은 성북구에 한 개네. 그죠? 하나나 뭐 이런 식으로 서울에 한 10개 만들고 여기나 이런 데서만 만들어서 꼭 해야 되는데 나는 그죠? 인터넷 투표 할 줄 몰라. 그러면은 서울역에 가서 하는 거죠. 직접 투표도 해놓고 또 우편으로 합니다. 우편으로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거 쓸 줄 모르니까 우편으로 나한테 보내줘 하면 또 우편으로 해가지고 그냥 우체국에 갖다 넣어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그냥 이메일로도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이것만 한다고 처음부터 샥 모든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서서히 그죠. 호주에서도 처음에는 온라인 이 AI 투표를 절반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매년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전부 노인들도 전부 다 이게 AI 인터넷 투표 길게 보면은 다 그렇게 가겠죠. 근데 그렇죠. 이제 우선은 초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이제 문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문화가 상관이 없고요.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빨리 갈 겁니다. 다른 나라 뭐 인구가 많아가지고 뭐 인도라든가 그죠. 인도에는 그 저 문자를 못 읽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래도 한글은 다 읽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핸드폰 다 쓰거든요. 핸드폰 쓰면은 이거 전부 핸드폰으로 투표가 너무나 손쉽게 가능해요. 그래서 투표하면은 또 자기가 열람을 해서
내가 투표했고 우리나라에 우리 집에 누가 투표했는지 다 나중에 이렇게 확 투명해요.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김대중은 누구한테 투표를 했네, 이명박은 누구한테 투표를 했네, 그죠? 뭐 누구는 누구한테 투표했네라는 것을 다 원하면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튼 이 저기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한테 그냥 빨리 도입이 되면 2조에서 4조 원을 우리가 빨리 그죠 절약을 해서 그놈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에서 일자리로 4조 원만 있으면은 뭐 지금 대학교 가려고 하는 아이들 거의 대부분 그죠 공짜 대학 외국에는 대부분 저는 저희 시아버지가 그 네덜란드 저 유럽 출신이거든요. 노르웨이 출신이에요. 시어머니는 독일 여자. 그래서 쭉 이야기들 그런 데는 교육이 전부 공짜예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부 무료인데 우리는 대학교에 가면 너무 돈을 많이 그죠. 학비가 많아가지고 애를 안 낳는데 학비 없이 그에 투표만 줄이면 이 투표를 인터넷 투표를 해버리면은 자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무료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게 빨리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좋든 싫든 2030년이 되면 다른 나라가 다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안 하면 웃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네. 네. 예, 이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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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AI 인터넷 투표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